1층 논란이 그거. 오늘 컵케이크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타오디엔에 컵케이크를 주문했거든요. 지금 컵케이크 1층에 도착했다고 해서 픽업 나가는 길이에요. 조심해. 엄마는 당근 컵케이크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그러면 그거 시켰고 두개 시켰어. 너는 스트로베리하고 바닐라 시켰어. 스트로베리랑 바닐라 시켰어. 바닐라 아까 먹는 데 있잖아. 아니 초콜릿이랑 그건 없대. 뭐야? 엄마가 있는 것 중에 네가 좋아할 것 같은 걸로 주문. 그냥 안에 봐서 와. 그래 그래 골릴 게 안에 봐서. 알았어. 하나만 골라 그러면. 아 싫어. 그러면 컵케이크 왔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뭐 들어있어? 봐봐. 아니 근데 이 당근이 당근 케이크에 당근 데코가 하나 깨지고 이거는 봐봐. 봐봐 엄마가 이거 예쁘게 올려줄게. 이거 그나마 하나 살려있다. 응? 배달되면서 이렇게. 응 이거 한 개 먹을게. 근데 바닐라는 이렇게 찌그러져 버렸네. 찌그러졌다고? 그래도 뭐 맛있으니까 맛은 똑같을 거야. 냠냠냠냠냠 오늘 심장 쿵쿵쿵 우나 미소에 심쿵. 그게 무슨 노래야? 냠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심리 어떤 거 먹을 거야 컵케이크? 먼저 나 당근케이크 먼저? 그럼 엄마는 뭐 먹어? 응 근데 바닐라가 배달 오면서 다 찌그러졌다. 그럼 엄마 바닐라 먹어. 나 바닐라랑 그리고 딸기 할래. 그냥 엄마 이거 먹어. 알았어. 알았어. 맛있다. 엄마 이거 술고로 만든 거야? 그러겠지. 너무 부드러운데? 뭐 설탕으로 만든 거지? 그러겠지. 설탕이나 슈거나 같은 거잖아. 큰 거야 안 큰 거야 이거? 큰 거지. 잘 썼네. 아니카. 아니 엄마 이거 이거 봐. 응? 알았어. 이거 이거 봐 빨리 빨리. 이거 먹고. 그러면 내가 이거만 읽어줄게. 남편이 퇴근길에 사가지고 온 망고스틴. 지금 여기는 망고스틴이 철이에요. 엄마 까줄게. 어떻게 까는데 원래 이거? 맛있게 맛있지 이게.
밥 먹고 망고스틴을 셋이서 이만큼이나 까먹었어요. 어제 김밥을 먹고 조그만 게 한 줄이 남아서 간단하게 계란말이 김밥으로 승민이 점심을 준비했어요. 네, 맛있습니다.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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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승민이 가자. 바퀴가 있으니까 그래야겠지. 공원에 산책 나왔어요. 근데 난 자꾸 승민이 자꾸 넘어지는 거. 뭐야 이게? 일어나서 타. 일어날 수가. 엄마 나 좀 도와줘. 브레이크. 브레이크. 지금 분위기에 빠진 것 같은데. 승민아, 너 다리에 힘 풀린 것 같아. 백화점에 왔는데 주차하려고 하니까 온도를 재네요. 그래서 남편만 대표로 온도를 쟀어요. 왜 한 명만 재는 거야? 하나 좀 물어봐라. 그럴까? 그러다 나 열나면 어떡해. 격리소로 끌려가면 어떡해. 가자. 아니. 동그란 노란색 같아.
어? 대박. 밥을 동그란 색깔. 이렇게. 이렇게. 그걸 먹으면. 아빠랑 골라서 사. 엄마는 자몽. 승민아 너무 무거우니까 아빠 내려와. 자몽. 빨간 자몽. 엄마 저거. 넌 이거? 잭프루트. 얘는 이걸 좋아하더라고. 동네가 맛있더니 왜 이렇게 커? 우리 여행 갈 때 가는 길에 용가밭에 좀 들리자. 이거는 바닷가 가서 사 먹어야지. 이렇게. 괜찮아? 저기서 계산할 거야 어차피. 기다려. 승민아. 모르는데? 여기 지붕이 만들 게 없어가지고 그냥 집을 여기 올려가지고 여기 히트에서도 여기 만나는 거야? 엘리베이터 왔다. 승민이가 거의 한 달 만인가 공부방에 가게 됐어요. 이제 봉쇄가 풀려가지고. 슬라임 만드는 액티 만드는 게한달 모르겠네. 수민아 오늘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저는 1층에 데려다 주는 김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오려고요. 구독해야 돼요? 구독해야 돼요? 헤이도우.